꼼짝꼼짝 짜짜라 짠짜 그것이 인생이더라.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 이듬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평택에서는 나훈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몇 년 후에 뜰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생겼어요. 예, 네, 지난번 네. 방송 나가고요. 네. 제가 길을 가는데 아이네티를 보셨나 봐. 근데 사인을 해달라는 게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아이 전화번호. 아니 무슨 외상 먹었냐? 웬 사인이냐 이게 아니고. 아니 전화번호를 달래는 거예요. 오, 큰일 났네. 그래서 여자야? 안, 예, 한 40대 중반 정도. 야, 너무 젊네. 20. 그래서 아예 안 됩니다. 안 돼. 아. 그 또 한 분 한 50대 되신 분도 있는데 그 얘기는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아, 방송을 네. 못 하는 얘기예요. 좀 얄딱꼬리, 아내가 보면 말랑꼬리. 아내가 들으면 쫓겨날 얘기구나. 제가 쫓겨날. 아, 참 그. 그 예. 친구들이 상당히 그 뭐 전화해서 자기 방송을 봤는데 예. 녹음해놓은 거 달라 해서 줬는데 지인들한테 뭐 한 여섯 명한테 보냈다 뭐 그러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아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아,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딱 하시는 거 보면 눈을 감고 들으면 노래를 섬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노래가 좋아요. 이 방송을 처음에 이제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이 이제 그,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감이 점점, 이제 방송의 맛을 안다 그래요. 그걸 보고. 딱 하면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지면서 자신감이 이런 게, 조금 이제 더 좋아지죠.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노래 앵간치 잘해서는 뭐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고 울고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프로가 나의 인생 나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영주 상윤이 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지. 우리 애들 같은 애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왜? 너무너무 착하고.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둘째, 이 착한 둘째가 아직 결혼을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의 며느리를 공개에 모집하겠습니다. 마음이 최고면 마음이 최고다. 입만 가지고 오면 돼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는 6,000평 농사. 6,000평이야, 6,000평. 전없던 시절이었지만 이렇게 진짜 월을 풀게 하고 INTV하고 관계자분들하고 네. 우리 선생님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박수.